결혼할 여자가 좀 있는데. 아, 궁합고개? 응, 그래. 사귀는 거 맞아? 인연의 꼬리가 뭐 이어진 게 뭐 없는 거로 나온다 그래, 우리 선녀가. 삼촌 이상한 짓 하지, 이 여자한테. 물건에 손대? 삼촌이 딱 앉으니까 우리 선녀가 자꾸 선녀가 들어오려고 그러네. 누가 볼 거야? 결혼할 여자가 좀 있는데. 아, 궁합고개? 응, 그래. 삼촌 성이 뭐예요? 궁합을 봐달라? 그래. 사귄 지 얼마나 됐어? 사귄 지 지금 6개월. 결혼하고 싶어서 지금 궁합 봐달라는 거야? 네. 응? 삼촌이 잠깐 딱 들어와서 왔는데 우리 벌써 선녀가 딱 실리는데 사귀는 거 맞아? 6개월 사귀는 거 맞아? 확실히? 근데 갑자기 이렇게 우리 선녀가 아, 그 말을 들으니까 오빠한테 눈을 흘긴다. 내 눈 똑바로 쳐다봐봐. 궁합을 봐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두 사람이 아무리 둘러봐도 인연의 꼬리가 뭐 이어진 게 뭐 없는 거로 나온다 그래, 우리 선녀가. 사실은 결혼할 여자가 아니고요. 짝사랑은. 아,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. 어? 지금 뭐 썸이나 뭐 이런 것도 아니야. 네.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손녀 그러잖아. 이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. 그냥 무작정 이렇게 그냥 좋아하는 여자인 거야. 짝사랑하는 여자. 네. 두 분을 딱 넣으셨는데 아까도 좀 전에 얘기했지. 이 두 사람은 인연의 꼬리가 연결돼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앞으로도 비치지 않아. 또 일말의 여지가 조금 있어야 응? 기미가 있겠습니까? 뭐 이렇게라도 우리가 얘기를 해주는데 아예 초장부터 아무것도 없다 그래. 그러면 이 분하고 제가 잘 될 수 있는 저기 당당하게 좀 얘기하면 안 돼? 시원하게? 네. 잘 될 수 있는 그 뭐 국 같은 거나 뭐 비방 같은 건 없어? 아니 그것도 있잖아. 맥락이 없잖아. 무슨 썸을 타는데 한쪽에서 조금 미지근해서 비방을 해주세요 이런 것도 아니고. 이분이 최근에 그 결혼을 약속했던 분이랑 파혼을 했거든요. 지금 결혼 운도 한참 뒤에가 있어요. 지금 이 여성분이 삼촌을 0.1도 존재감이 없는데 어? 내 마음속에 뭐 아무것도 없는데 구슬 해준다고 해갖고 그게 뭐 어? 그런 건 안 돼. 이 여성분한테 이거 잘못하면 있잖아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어. 어? 삼촌 이상한 짓 하지 이 여자한테. 아 그냥 그 이분 이렇게 밥 먹으러나 갈 때 이렇게 물건에 손대? 뭘 막 뒤적뒤적 한다고 그래 우리 선녀가? 그런 거 있잖아요. 머리 끈이나 이렇게 썼던 립스틱 같은 거 살짝 가가지고 집에 가져가서 막 자기가 막 발라보고 막 이러니? 아니, 입에 댔던 거니까. 삼촌 큰일 나 잘못하면 어? 아 그렇게라도 이분이랑 좀 이렇게 이어지고 싶은데 좀. 어머 지대로 상사병을 앓는구나. 그 지금 내가 보는 거로는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은데. 막 괜히 막 그 여자 옆에 가갖고 막 이상한 짓 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? 솔직히 보고 싶으니까 가끔씩 멀리서 사진도 좀 찍고 집에 가서 보고 저를 쳐다도 안 보거든요. 그럼 내가 아까도 그러잖아. 인연의 고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저 혼자만의 짝사랑인데 어? 더더욱이나 그 여자 물건 우리 선녀가 한두 번이 아니래. 뭘 자꾸 가져가는 것도 그렇고 사진을 몰래 찍는 것도 그렇고 그게 꼬리가 길면 집 잡히지. 이어질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이 여자는 꿈도 안 꾸고 있어. 말이라도 좀 걸어주면 좋겠는데 조금이라도 말을 할 수 있는 기회 같은 거 방법 같은 거나. 아니 그러면 삼촌 봐봐 어? 뒤에서 삼촌 이런 이렇게 비겁한 남자답지 못한 어? 이런 행동을 해가지고 저 여자가 말을 걸겠어? 기회도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. 어머 이건 그건 아니에요. 응? 선생님 그러면 제가 아까 맞아 이걸 제가 챙겨왔는데 이걸로 좀 방 같은 거 할 수 있는 미치겠다 야 웬일이니 어?
근데 이런 거 할 수 있다고 저 어디 그럼 이거를 가지고서 그 저기 뭐야 이어주는 뭐 인연 뭐 이런 거 비방을 해달라고 지금 나한테 이걸 갖고 온 거야? 이런 비방을 할 수 있는 무속인들이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긴 있습니다. 그지? 신체 일부 뭐 머리카락이 됐든 손톱발톱이 됐든 뭐 이런 걸 가지고 하는 방법, 지금처럼 이런 물건을 가지고 하는 방법들이 있긴 있습니다. 그것도 맥락이 있어야 되는 거야. 아침에 아 굿모닝하고 인사라도 한 사이여야지. 부딪히는 뭔가가 있어야지. 삼촌 이런 짓 하지 마. 이거는 해줄 수도 없거니와 설상 한들 효과가 있겠냐고. 진짜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는 이런 짓을 하는 게 아니고 남자답게 나가. 찌질이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물건을 가지고 또 아까 삼촌 뭐라고 했어? 너무 보고 싶어하고 집에서 혼자 보려고 사진도 막 몰래 찍어. 이 여성분이 모를 것 같아요? 알기 때문에 이 여성이 느낄 때는 삼촌을 갖다가 호감이 아닌 두려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. 그러니까 더 눈을 피하고 엘베를 타도 몸을 사리고 무서운 거야 삼촌이. 이런 상태인데 잘 되기를 바라는 건 말도 안 되지, 그지? 삼촌 같은 행동을 누군가가 나를 바라봐감세 얼마나 그 공포감이야. 그게 무섭고 호감이 아닌 공포라고 그거는. 물론 저 상대방을 좋아하는 마음은 내가 십분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. 하지만은 그게 도가 지나치고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서 여성분이 오히려 삼촌의 매력이나 이런 거를 알기도 전에 벌써 안 좋은 마음부터 품게 되는 거잖아. 여자는 지금 피해 다니기 바빠. 내가 봤을 때 굉장히 노력을 한다고 보거든. 이거 모르는 거 아닌 것 같아. 이렇게 자기가 한 직장에서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지금 참고 이렇게 내가 피하면 되지 해갖고 지금 이러고 나가는 상태에서 삼촌은 자꾸 강도는 강해지고 이러면 이 여자가 어떻게 해? 끝내는 오픈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. 그럼 나중에 이거 무슨 개망신이냐? 이게 말 그대로 회사에서 이슈화가 되면은 삼촌이 호로시 떠안아야 돼. 남자다운 건 어떤 게 해야 남자? 이런 짓 안 하는 게 남자다운 거야. 그냥 원래 궁합은 괜찮은 편인가요? 진짜 환장하게. 만약에 정말로 저 사람하고 잘 됐을 때 궁합은 솔직히 말해서 궁합이 그렇게 썩 좋은 것도 아니야. 깔끔하게 이렇게 물러설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. 지금부터 이런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남자답게 저 사람이 어떤 거를 해야 어떤 행동을 해야 좋아하겠는지 그런 거를 차라리 진취적으로 생각을 해갖고 행동을 하면 모를까. 이상한 짓 앞으로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. 알겠습니다. 그래요. 감사합니다. 네.